안녕하세요. 디지몬 소울 체이서. 제 이름은 도바, 아니, 디지몬 테이무입니다. 오늘 패치가 있어서 켰습니다. 사실 패치 때문에 킨건 아니고, 심심해서 켰는데, 마침 패치가 됐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패치가 게임 내부에서는 안써 있는 것 같고, 카페에 있다고 하니까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6월 4일 패치에서 테마 이벤트 던전이 추가됐고, 이제 테마 이벤트 던전을 통해서 시간의 상자를 모아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픽업 소환이 변경됐다고 하고요. 결투장 UI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반복 전투가 변경됐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며칠 전에 이 게임을 깔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는지는 봐둬야겠죠. 제가 깔기 며칠 전에도 패치를 했는데 또 패치가 됐다고 해요. 패치가 꾸준히 되고 있으니까. 아, 이거네요. 이게 지금 결투장 들어오면은 세 가지로 생겼네요. 이거랑 이제 이벤트 던전에 테마 던전이 생겼고요. 이거는 제가 깨봤습니다. 난이도는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웨이브에 대해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몸에 들어가서 이제 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웨이브를 볼 수가 있죠. 이 9칸에서 위에 있는 적들, 중간, 밑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있죠. 저기 위에 이게 뭔지 몰랐는데 때리는 걸 보고 윗줄에 있으면은 윗줄을 때리고 중간줄에 있으면은 중간줄을 때리고 아래줄에 있으면 아래줄을 때리더라고요. 얘네는 얘네끼리 싸우고 중간은 중간끼리 싸우고 위에는 정면에 적이 없으니까 중앙을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때리게 되고요. 테마 던전에서는 스킬을 쓸때 이렇게 마나가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마나를 활용해서 진화를 시켜서 싸우는 게 되기 때문에 훨씬 난이도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나왜 아무 생각 없이 전투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이 게임을 즐기는 걸로 하죠. 스킬은 안 쓰겠습니다. 일단 마나를 모아놨다가 너무 생각 없이 켜버렸는데. 아, 죽었다. 이래서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안 쓰니까 죽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이 아구몬이 생겼죠. 저번화랑 다르게. 전 몰랐는데 게임을 깔면은 그냥 아구몬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인공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아구몬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진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진화할 수 있겠니? 이렇게 체력이 굉장히 없을 때 진화를 해주면은 저기 진화? 진화를 해주면은 체력이 이렇게 찹니다. 완전체가 됐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진화가 풀리고 다시 진화를 하게 되고요. 스킬을 쓴 상태에서 진화를 하면은 쿨타임이 초기화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얘 죽이고 죽이고 이거가 이제 흡혈 데미지가 있으니까 한번 흡을 하지 않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필살기를 꼬라박아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 죽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하자. 진화가 두 번은 안 되기 때문에 맞으면 죽거든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 턴에 이겨줘. 오징어를 죽여서는 안 됐어 나는. 일단 잡았고 진화 또 시켜야 될것 같은데? 진화를 시킬지 때릴진데 일단 진화 1단. 야야야야야야 망했다. 때리고 너 때려 다 때리고 진화하고 맞았고 진화 빨리 진화하면 체력 차고요. 다시 때리면은 또 40이 되고 한 대만 떠 때려. 그렇지. 그리고 필살기 쓰면은 다음 거 잡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지. 아 너무 치사하고 혼자서 손으로 막 때리죠. 나는 한두대 때리는데 한대 때리는데 이거 지는 거 아니지? 이거 지는 거 아니지? 지는 거 아니지? 내가 때리고 진화해. 이렇게 스릴 있는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게임성이 엄청나게 좋아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화했는데 그렇게 한 방에 피떡이 돼버리면 내가 좀 용호상박. 엄청난 혈전인데 이거를
한 이유는 딱히 없고요. 마침 다이아가 2800개니까 우리 아리나 한번 깔까요? 아까 그 만화 레벨업을 해서 만화 상한이 늘어나는 게 제가 이제 게임을 깔기 며칠 전에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저녁인데 너무 한가해서 너무 한가해서 켰고요. 뽑긴 합시다. 저번엔 픽업으로 안 뽑았으니까 이번엔 픽업으로 뽑죠. 사실 저는 디지몬 게임을 디지몬 구경하는 재미로 하기 때문에. 아, 이거 말고요. 그렇지. 왜 오징어죠? 아, 왜 멋대로 넘어가? 그렇지. 제발. 생긴 거 너무 미묘한데? 생긴 거 너무 미묘한데? 하지만 저렇게 미묘한 게또 나름 매력이 있죠. 남들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고 빨리 넘어가자. 아, 문양 강화서. 별거 안 나오네요? 디지몬 골드 상자. 그래도 보라색이 하나 생겼으니까, 이건 16개의 조각이 되는군요. 조각은 이벤트 던전에서 이렇게 모을 수가 있던데, 조각이랑 스태미너, 그리고 이제 돈 같은 것도 어떻게 이제 다 사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방금방 잡을 수 있게 됐나 봐요. 제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 이제 쉽게 깰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나 디지몬 새로 생겼는데 그거 하나 보러 갈까요? 아, 근데 너무 디자인이 좀 심각한데? 이건 디지몬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피카소 당했는데, 디자인이? 800에 160에 96. 방어력은 낮은 것 같고. 뭐, 새로 생겼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스킬이 어떤 거지? 치즈폭탄. 기술부터 약간 빈정 상하는데? 크리티컬 확률 증가. 확률이 증가하네요? 진화하면 뭘로 변하죠? 너무하네. 얘는 그러면은 속도 계통인가 보다. 데미지 168. 방어력 30. 아닌가, 탱커인가? 나 봐도 모르겠는데 레벨업을 시켜봐야 하려나? 일단은 이렇게 있고요. 오늘 내가 딱히 그냥 킨 거라서 할게 없네요. 뭐 중간 보고 정도로 하죠. 이 게임을 삭제하지 않고 열심히 즐기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편한 게 이렇게 분류도 되고 이런 게 패치가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카페에 가서 보니까 이게 설명도 나오고요. 그리고 문장도 하나씩 지어줬습니다. 다른 게임으로 치면 이제 장비에 해당하는 거죠. 방어구나 무기 같은 문장이 있으면은 세트 효과를 받아서 이렇게 능치도 올라가고 효과도 받고 뭐 레벨업도 하고 승급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할게 없죠? 아,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 아구몬. 아구몬, 니 진화를 보는 것도 시즌마다 한 번씩, 벌써 세 번째네요. 진화를 하게 되면은 꽤 세져서 항상 만족합니다.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해? 그레이몬. 오늘 여기까지 하죠. 뿅!